척추관절의 수영은 만능 운동? 높! 수영은 만능 운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나누리병원 관절센터 김중혁 부장입니다. 오늘은 여름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영을 하고 계십니다. 수영과 연관된 관절 건강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영이 관절에 무리 안 가는 운동이라는 말 거짓이죠? 네, 거짓입니다. 수영이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이란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물속에서 걷는 등의 운동은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하체 관절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아서 물속 걷기는 하체 관절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걷는 것은 꼭 관절뿐만이 아니라 심폐기능과 지구력을 기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수영 영법별로 잘못된 자세 영향으로 부위별로 각각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평영을 하는 중 갑자기 고관절 쪽이 찌릿하더니 그 후로 계속 발차기를 못할 정도로 고관절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유형이나 다른 영법과는 달리 평영은 하체 관절에서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서 과도한 굴곡과 꼬임을 유발하는 동작을 평영 동작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체 관절에서는 평영이 굉장히 무리가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영을 하고 나서 통증이 계속 있다면 고관절 또는 무릎 관절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평영으로 인해서 이상이 생긴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면 평영하는 것을 중지하시고 즉시 병원에 내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무릎 수술 전 후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을 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수술 전이면은 근력을 키우는 용도로서 수영을 괜찮고 수술 후라면은 재활로서 수영을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이제 하체 수술 같은 경우를 받았었을 때 평영과 같은 동작은 하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수영처럼 이제 관절에 큰 무리가 없는 운동을 꼽는다면은 실내 자전거 등을 시행했었을 때 하체 관절에 큰 무리 없이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 판정을 받았는데 제가 수영을 계속해도 될까요?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다면 팔이 어깨뼈보다 위로 올라가는 동작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 자체를 크게 권하지 않습니다. 수영 후에 팔을 위로 올렸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수영을 하지 않고 배드민턴이나 탁구, 테니스 등도 수영과 유사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충돌 증후군이 있었을 때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수영이 50견 환자에게 해로운가? 50견만 있을 경우에 다른 어깨 질환과 달리 어깨를 반대로 움직여야 굳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50견 자체만 있는 환자에게는 수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질환이 선행이 되고 50견이 2차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가 선행하고 수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발목 인대 파열되고 3주 정도 깁스를 했는데 이번 주에 깁스를 풀어요. 바로 수영해도 될까요? 그리고 오리발을 신고 수영해도 될까요?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깁스를 풀고 바로 수영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물속에서는 물에 대한 힘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발목에도 마찬가지로 힘이 더 추가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파열됐었던 인대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오리발을 했었을 때 발목에 무리가 갈까요? 하는 질문에는 네! 갑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 수술을 한 지 1년 반 정도 된 50대 후반 남성입니다. 평영 수영을 계속해도 될까요? 그리고 수술한 무릎에서 다리를 오므리고 펼 때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단 안 됩니다. 무릎 인공관절 임플란트의 마모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영을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물속에서 수중 저항을 느끼면서 걷는 운동은 강하게 추천합니다. 추가로 이제 가끔씩 인공관절에서 소리가 난다고 계속 해도 되냐고 운동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 소리만 나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그런 경우에는 운동을 계속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영과 관절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셨던 것들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영을 하고 나서 계속 여러 관절들이 불편하시다면 저희 수원 나누리 병원을 찾아주시면 성심껏 진료를 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